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숑입니다. 오늘은 숱없는 머리 준비했고요. 머리 하나로 모아서 묶어줬어요. 머리끈은 매듭 없는 머리끈으로 준비해서 묶어줬어요. 머리 가루로 반 나눠줄게요. 위아래로 잡아당겨서, 최대한 잡아당겨주세요. 그런 다음에 가운데 작은 집게핀으로 고정해줬어요. 집게핀 사이즈는 머리숱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밑에 머리부터 한 바퀴 돌려줄게요. 그런 다음에 집게핀 한쪽만 들어 올려서 머리 최대한 당겨서 느슨하지 않게 만들어서 고정해 주시면 돼요. 남은 한쪽도 마찬가지로 돌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남은 머리와 모아서 해주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집게핀 한쪽만 들어 올려서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남은 머리는 머리 길이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돼요. 고정하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시면서 양쪽으로 가운데쯤 머리 잡아당겨서 모양 만들어 주셔도 되고 생략해 주셔도 돼요. 첫 번째 머리도 예쁘게 올림 머리 해보세요. 두 번째 머리는 숱이 너무 없으셔서 전체적으로 모양 만들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가운데에 집게핀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위에 머리 그대로 내려서 밑에 머리만 올려서 집게핀 살짝 한쪽만 들어 올려서 고정해 주시면 돼요. 느슨하지 않게 최대한 잡아서 고정해 주세요. 남은 머리 위로 올려서 한 바퀴나 두 바퀴 돌려서 이렇게 한쪽으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 밑에 머리만 벌려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옆에 머리도 살짝 벌려서 해주시면 되는데 밑에 머리만 벌려서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머리도 예쁘게 올림 머리 해보세요. 세 번째 머리도 머리 하나로 묶은 상태고요. 머리 가로로 반 나눠서 위아래로 잡아당겨서 가운데 집게핀으로 고정해줬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숱 없으신 분들은 한쪽으로 머리 끌고 와서 끈 묶는 방법으로 묶어주시면 돼요. 이때 느슨하지 않게 최대한 잡아당겨서 묶어주시면 되고요. 풀리지 않게 한번더 묶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고무줄로 끝부분 묶어줄 건데요.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고 아니면 묶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묶어주신 다음에 안쪽으로 집게핀 한쪽만 살짝 들어 올려서 안쪽으로 넣어서 고정해줄게요. 남은 머리는 집게핀 사이에 안 보이게 계속 넣어서 고정해주시면 돼요. 머리 벌려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가운데부터 벌렸는데, 원래는 양쪽부터 위아래 잡아당겨서 벌려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옆으로, 양쪽 옆으로 이제 벌려주시면 돼요. 가운데 머리.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머리도 예쁘게 올림 머리 해보세요. 네 번째 머리는 머리를 사선으로 이렇게 나눠줄게요. 양쪽에서 머리 그대로 나눠서 머리 손으로 빗질해서 묶으면서 쏙 빼줄 거예요. 묶어줄 때는 느슨하지 않게 최대한 짱짱하게 해서 마지막 이렇게 쏙 빼주시면 되고요. 손가락 두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공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제 남은 머리 그대로 위로 올려서 공간 사이에 머리 넣어서 빼주시면 돼요. 머리 느슨하지 않게 최대한 잡아서 한 바퀴 돌려줄게요. 밑으로. 밑으로 한 바퀴 돌려서 남은 머리가 있다면 또 남은 머리와 또한 바퀴 돌려주세요. 밑으로. 그런 다음에 머리끈 사이에 넣어서 고정해주시면 돼요. 밑에서, 머리는 밑에서 잡아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느슨하지 않게 한번더 잡아당겨서 이제 머리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 벌려주시면 되는데 저는 살짝 머리 방향을 이렇게 뒤집어서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밑에 머리만 머리 벌려줬어요. 볼륨 있게. 그런 다음에 이제 머리 경계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양쪽 옆으로. 그래서 위에 머리만 이렇게 살짝 내려서 경계 없애주시면 되고요. 머리 조금씩 빼서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생략해 주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실핀 하나 좀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남은 머리가 이렇게 삐져나왔다면 밑으로 내려서 안 보이게 실핀으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 머리 벌린 다음에 모양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실핀으로 고정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네 번째 머리도 쉽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응용해서 예쁘게 올림머리 해보세요.
다섯 번째 머리 해볼게요. 다섯 번째 머리도 사선으로 이렇게 머리 나눠주시면 되고, 양쪽에서 정수리 숱이 없으신 분들은 최대한 위로, 탑 부분으로 위로 올려서 묶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잘 보이게끔 지킷핀으로 고정해둘게요. 남은 머리 그대로 묶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빼꼼 조금씩 넣어볼게요. 그래서 숱 없으신 분들은, 너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나눠서 빼꼼 넣고 묶어주시면 좋아요. 그런 다음에 가운데 머리 좀 나눠서, 위에 머리 좀 남겨주시면 좋아요. 가운데 머리는 좀 편하게 빼꼼 넣어주신 다음에, 위에 머리는, 맨 위에 머리는 이제 빼꼼 넣지 않을게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모아서 이렇게 보이는 부분만 지저분하지 않게 손으로 이렇게 대충 빗질해서 머리끈 사이에 넣어서 빼주시면 돼요. 느슨하지 않게 최대한 잡아당겨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머리끈 사이에 머리 넣어서 빼줄게요. 손가락 위에서 넣어서 밑에서 머리 잡아서 빼주시면 되고요. 머리 길이에 따라서 횟수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 두 번 정도 해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머리 살짝씩 내려서, 그리고 뒤통수 조금 더 볼륨 있게 하고 싶으면 꼬리빗으로 살짝살짝 넣어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맨 위에 머리 반 나눠줄게요. 잘 안 보이죠? 제가 머리 조금 내려볼게요. 그런 다음에 머리끈 위에서 손가락 넣어서 위에서 머리 가운데쯤 잡아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 반대쪽 머리도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넣어서 그냥 빼주시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남은 머리 그대로 두시고요. 볼륨 만들어 줄게요. 볼륨 만들 때는 머리 조금씩 잡아서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조금씩 살살 잡아서 원하는 모양 크기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 조금씩 잡아서 빼주시면서, 마지막 머리는 머리 전체 모아서, 삐져나온 머리, 층진 머리 최대한 모아서 머리끈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빼주시고 모양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원하시는 곳에 실핀 고정해서 마무리 해주셔도 돼요. 다섯 번째 머리도 예쁘게 묶어보세요.